저가 커피 가맹점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망할까요? 또 저가 커피 상위 4개 브랜드를 매출액, 창업비용, 개점율 및 폐점율 등의 10개 항목별 점수와 이를 합산한 저가 커피 전문점의 합산 점수와 정확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는 약 400여 개, 점포 수는 약 18,000여 개에 다다르며 여기에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과 같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과 개인 커피숍을 더하면 그 수는 약 73,000여 개로 추정되며 프랜차이즈 외식 업종 중에서 한식 치킨 다음으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을 선도하는 브랜드는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 전문점 시대를 이끌어온 브랜드는 이디야 커피이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메가 MGC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버벤티 등이 저가 커피 전문점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커피, 탐앤 탐스 등 커피 전문점 상위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피 가격의 인상 여파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가 커피 전문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최근 몇 년간 예비 창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저가 커피 전문점은 최저임금과 원두 가격의 인상, 일회용 컵 보증금 부과 등으로 인해 커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에는 원두, 포장비, 월세 인건비, 전기수도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원두 가격 인상과 일회용 컵 보증금까지 더해지면 커피 가격의 인상은 그 시점과 인상 폭이 문제일 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아메리카노 등 1,000원대 저가 커피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가 커피 가맹점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망하는지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더벤티 등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메가커피로 알려진 메가 MGC 커피의 가맹 본부는 얼마나 벌고 가맹점은 또 얼마나 벌까요? 메가 MGC 커피의 2020년 가맹 본부 매출액은 약 600억 8,732만 원이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8,603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895만 원입니다. 창업 비용은 약 5,689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1,265만 원이며 창업 비용 대비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은 약 22.24%입니다. 그럼 메가 MGC 커피 가맹점은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폐업할까요? 메가 MGC 커피 가맹점의 개점률은 약 33.53%, 폐점률은 약 0.92%이며 이는 메가 MGC 커피 가맹점이 약 34개 개설될 때 약 1개 정도가 폐업한다는 것입니다. 메가 MGC 커피의 점포수는 2020년 말까지 직영점 4개를 포함하여 1188개였으며 이후 481개 점포가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 약 1665개 이상 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의 가맹 본부는 얼마나 벌고 가맹점은 또 얼마나 벌까요? 컴포즈 커피의 2020년 가맹 본부 매출액은 약 272억 711만 원이며 컴포즈 커피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4,489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815만 원입니다. 창업 비용은 약 8,139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2,651만 원이며 창업 비용 대비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은 약 32.57%입니다. 그럼 컴포즈 커피 가맹점은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폐업할까요? 컴포즈 커피 가맹점의 개점률은 약 46.48%, 폐점률은 약 0.96%이며 이는 컴포즈 커피 가맹점이 약 47개 개설될 때 약 1개 정도가 폐업한다는 것입니다. 컴포즈 커피의 점포수는 2020년 말까지 직영점 없이 725개였으며 이후 625개 점포가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 약 135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다방의 가맹본부는 얼마나 벌고 가맹점은 또 얼마나 벌까요? 백다방의 2020년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1347억 879만 원이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9,857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2,231만 원입니다. 창업비용은 약 1억 28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2,640만 원이며 창업비용 대비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은 약 25.68%입니다. 그럼 백다방 가맹점은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폐업할까요? 백다방 가맹점의 개점률은 약 16.23%, 폐점률은 약 1.77%이며 이는 백다방 가맹점이 약 16개 개설될 때 약 2개 정도가 폐업한다는 것입니다. 백다방의 점포수는 2020년 말까지 직영점 3개를 포함하여 724개였으며 이후 271개 점포가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 약 995개 이상 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벤티의 가맹본부는 얼마나 벌고 가맹점은 또 얼마나 벌까요? 더벤티의 2020년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379억 1322만 원이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8697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498만 원입니다. 창업비용은 약 6215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1760만 원이며 창업비용 대비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은 약 28.32%입니다. 그럼 더벤티 가맹점은 얼마나 생겨나고 얼마나 폐업할까요? 더벤티 가맹점의 개점률은 약 27.18%, 폐점률은 약 2.7%이며 이는 더벤티 가맹점이 약 27개 개설될 때 약 3개 정도가 폐업한다는 것입니다. 더벤티의 점포수는 2020년 말까지 직영점 6개를 포함하여 510개였으며 이후 276개 점포가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 약 786개 이상 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가 커피 상위 4개 브랜드를 매출액, 창업비용, 개점률 및 폐점률 등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4위 1점을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저가 커피 전문점의 합산 점수와 종합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가커피 상위 4개 브랜드의 점포수는 약 786개에서 1665개 이상이며 메가 MGC 커피, 펌포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순으로 많습니다.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272억 원에서 1347억 원이며 백다방, 메가 MGC 커피, 더벤티, 펌포즈 커피 순으로 높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8697만 원에서 2억 9857만 원이며 백다방, 메가 MGC 커피, 펌포즈 커피, 더벤티 순으로 높습니다. 가맹점 평당 매출액은 약 1498만 원에서 2231만 원이며 백다방, 메가 MGC 커피, 펌포즈 커피, 더벤티 순으로 높습니다. 가맹점 창업 비용은 약 5689만 원에서 1억 280만 원이며 메가 MGC 커피, 더벤티, 펌포즈 커피, 백다방 순으로 많습니다. 가맹점 평당 창업 비용은 약 537만 원에서 722만 원이며 펌포즈 커피, 더벤티, 백다방, 메가 MGC 커피 순으로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약 1265만 원에서 2651만 원이며 메가 MGC 커피, 더벤티, 백다방, 펌포즈 커피 순으로 많습니다.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158만 원에서 177만 원이며 메가 MGC 커피, 더벤티 및 백다방, 펌포즈 커피 순으로 많습니다. 저가 커피 상위 4개 브랜드의 개점률은 약 16.23%에서 46.48%이며 펌포즈 커피, 메가 MGC 커피, 더벤티, 백다방 순으로 높습니다. 저가 커피 상위 4개 브랜드의 폐점률은 약 2.7%에서 0.92%이며 메가 MGC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순으로 낮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 상위 4개 브랜드의 합산 점수와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합산 점수 82.5점을 획득한 메가 MGC 커피가 차지했으며 2위는 합산 점수 62.5점을 획득한 백다방, 3위는 합산 점수 57.5점을 획득한 컴포즈 커피, 4위는 합산 점수 50점을 획득한 더벤티입니다. 메가 MGC 커피는 가맹 점수, 창업비용, 인테리어 비용, 폐점률 등 5개 항목에서 백다방은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평균 및 평당 매출액 등 3개 항목에서 컴포즈 커피는 평당 창업비용과 개점률 등 2개 항목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반면 더벤티는 창업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 4개 항목에서 2위에 그쳤을 뿐 단 한 개의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가맹점 매출액은 평균 및 평당 모두 백다방이 가장 높고 총 창업비용은 메가 MGC 커피가 가장 적게 들며 평당 창업비용은 컴포즈 커피가 가장 적게 듭니다. 개점률은 컴포즈 커피가 가장 높고 폐점률은 메가 MGC 커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다방 가맹점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컴포즈 커피 가맹점이 가장 많이 생겨나며 메가 MGC 커피 가맹점이 가장 안 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가맹헌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